제가 오늘 나와 있는 바로 이곳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올 일이 없는 곳이지만, 아 오늘 이눈 검사님을 도와서요 바로 이 법의 심판대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이곳은 출입구부터가 범상치 않다. 야 역시 이거 그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아 네 올려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역시 검찰청 공항에 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안이 잘 돼 있죠. 아, 자, 아, 여기군요. 자, 우리 이눈 검사님이 계신 직무실에 왔습니다. 야, 이 검사 한 분에 수사관, 실무관, 아, 이렇게 또 한 팀으로 움직이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검사님 이쪽에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럼 이쪽에는 혹시 수사관님이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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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입니다. 수사관님? 혹시 그 수사반장의 그 수사관님?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범죄 정보 수집, 그리고 뭐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뭐 압수수색, 그리고 뭐 피의자 검거 네.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검거까지 하는군요. 예, 피의자 네. 검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근데 CCTV도 있어요. 예, 저거는 사실 CCTV는 아니고요. 네. 그 영상 녹화 조사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피조사자의 조사받는 내용이 다 녹음 녹화돼서 이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제 어떤 말을 진술을 했는지 그걸 다 이제 보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카메라. 검사님 뭐 해코질 한다던가 이런 일은 전혀 없는 거 보겠네요. 캬, 우리 검사님 한 달에 160건 이상의 사건을 바로 이곳에서 처리한다고 하십니다. 검사님 힘내세요. 파이팅! 이제 과자들도 있어요. 이 과자는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검사님도 좀 드시나요? 예, 저도 뭐 야근하거나 이렇게 출출하면 좀 간간히 먹고 있습니다. 저도 좀 먹겠습니다. 검찰청에서 먹을 줄이야.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범인을 조사하는 일인 건가요? 예, 범인 조사하고 이런 수사 사건 같은 기록 검토도 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런 범인을 조사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대도서관이 연기자를 모시고 취조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졸도 씨. 네. 지금 당신은 큰 위기에 봉착했어. 솔직히 풀어. 훔쳤어? 안 훔쳤어? 그렇게 묵비권을 행사해봤자 당신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증언만 들으면 당신은 빼박 30년이야. 때려도 되나요? 때리면 안 되죠. 아, 저 어떻게? 예, 잘 맞습니다. 네. 잘 맞고요. 아, 일단 조사를 네. 하면 이제 피의자 본인 이름과 그 네.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뭐 정확한 주소지를 네.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받게 되는데 네. 그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조사는 이 사람의 어떤 네. 그 인생에 대한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진지한 자세로 네.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 조사받는 사람한테 조사하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면은 네. 안 되고 일단 여기 와서 조사받을 때는 피의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고 네. 그리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를 네. 미리 한번 알려드리고 아. 나서 이제 조사를 네.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영화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요. 자, 여러분. 이곳이 바로 심리분석실.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들어가서 직접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나 보고 소문으로만 듣던 거짓말 탐지기를 직접 보게 되다니. 과연 거짓말을 족집게처럼 잡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네. 이건 호흡을 측정하는 겁니다. 네. 이건 병원에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건 맥박을 혹시 측정하는 건가요? 네,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는 건데요. 네. 네, 팔 내리시고요. 이건 뭔가요? 아,
땀의 분비량을 측정하는 EDA라는 장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땀을 삐질삐질 흘린다는 말이 진짜 그렇죠. 있는 거군요. 예, 거짓말할 때 우리가 식은땀도 흘리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측정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아, 네.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아, 뭐지? 이 떨리는 느낌?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대답에 대한 반응이 시작됐다. 없습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온다. 당신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가끔 예능을 보면 나라면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검사 끝났습니다. 너무 엄청 긴장되네요. 이게 결과가 어떤가요? 아까 스스로 잘생겼냐라는 네. 질문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네, 제가 못생겼다고 대답했는데요. 땀의 분비량, 측정하는 EDA 반응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응들이 잘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른 구간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거짓말이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 당신은 가끔 예능을 보면 나라면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 네.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네. 아주 뚜렷한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쫄라서 장난식으로 좀 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네, 저도 유의미하진 않았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초임 검사, 그러니까 첫 이제 발령 받은 검사들이 네. 아마 월 한 300만 원 정도 받지 않나 좀 그 정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수당, 위험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붙고 막 이런 건가요? 아니, 위험 수당은 위험 수당 없고요. 네, 위험 수당 없고 위험하진 네. 않군요, 다행히. 네. 수사비나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나요? 네, 저도 지금 학교 폭력 전담을 맡고 있어서 네. 일단 학교에 그 이제 강연을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학교에 나가는 거는 그 강연을 따로 받진 않는데 네. 그 받는 강연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아니면 모의 재판 하고 헌법 토론 대회 같은 이제 대회 그런, 심사로 가서 예, 심사위원으로 가서 심사하고 난 그 네. 뭐 그런 소정의 심사비 네. 정도 받는 게 뭐 부가적인 수익입니다. 그런 예,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예. 수 있군요. 가까운 미래 안에 법대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인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학과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어느 학부를 졸업하든 로스쿨을 이제 지망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법률가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네. 워낙에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런 또 법률적인 수요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분들이 로스쿨을 가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과든 그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형사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이제 증거를 찾아 나가는 그것이 네. 이제 그걸 이제 수사라고 합니다. 네. 수사를 하는 측면에서는 뭐 형사든 검사든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네. 동의를 하고 다만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이 사건을 이제 그 기소를 할 것인지 불기소를 할 것인지 네. 결정을 이제 검사만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 기소권이 네. 갖고 있고 그 기소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판 검사로서 법정에서 변호인과 또 이렇게 공방을 하면서 유죄 판결을 네. 받아내는 역할. 또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유죄가 확정됐을 때 그 형을 이제 집행하는 역할. 네. 또 국가를 대리해서 국가 송무라는 역할 그렇게 네. 크게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법정에서 사람들 많은데 그 재판을 한다는 거는 예. 저는 솔직히 좀 굉장히 떨리는 일인 것 같거든요. 예. 사람들 앞에서 이게 자기 주장을 인식시키고 예. 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훈련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신설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게 배심원 제도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유무죄 판단과 그러니까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많이 따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아닌 일반 국민들을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 작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그 설득하는 요령, 네. 기법 같은 거를
저희도 이제 그 법무연수원이라는 제도가 그 기관이 있어서 네. 거기서 실제로 연기 수업 같은 걸 조금 받고 받는 그런 그 중요하죠 진짜 예, 연극 교수님 아 연극 교수님 예, 오셔서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일정 부분 배운 그런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시선 처리는 뭐 어떻게 해라 뭐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더 상대방이 보기에 설득력이 높아진다 뭐 그런 좀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좀 배우는 그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 좀 하시나요? 있어! 이만큼이다. 지금 이 범인은 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하나요. 정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의견서 같은 걸 미리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거울을 보고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예. 그럼 판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심판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참여하신 배심원들이 뭐 유죄다 무죄다를 결정하게 된다면 판사님은 예. 하시는 역할이 너무 없지 않나요? 아, 그래도 재판 진행하는 거 네, MC 담당하시고 네.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 원칙적으로는 그 배심원 하는 분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원칙은 되어 있는데 네. 근데 그것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놓친 나머지 유무죄 판단이 좀 정말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결론이 났을 때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판사님들이 배심원분들에게 약간 안내해서 아~ 그 조금 이해를 네. 돕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되게 중요하네요. 예. 이번에 적용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네. 사실 저도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네. 되는 입장에서 네. 보면은 물론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좀 부패했나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던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들었고요. 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정된 법이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또 합헌 결정을 받았기 네. 때문에 국민들 뜻에 맞게 또 잘 활용되면 좀 네. 그래도 좀 구석구석 숨어있는 부정부패가 조금 제거되는데 좀 일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검사 됐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직업인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의 사람한테 이 직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가요? 증거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혀내고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어떤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법의 정확한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세심함, 꼼꼼함, 예, 꼼꼼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이 앞선다고 해서 그 꼼꼼함을 놓치면은 정말 자칫하면 억울한 사람을 그 재판에 네. 회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정의감과 어떤 치밀함과 꼼꼼함 이것이 다 네.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더 밝고 건강하게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PPT를 네. 천장을 만듭니다. 아, 네. 그래요? 건축 일도 하고 네. 인테리어 일도 하고요. 브랜드 행사도 하고 이쁘게 해주세요. 그만큼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네. 안 되면 저는 이제 술도 마셔요. 기능적인 역할도 하면서 컨셉추얼한 그런 공간이에요. 너무 멋있네요, 저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걸 고려해서 그들이 막 오고 싶은 집으로 네. 만들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세요? 저요? 저한테 지금 미션을 주시는 건가요? 계획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